윤여정이 촬영 중인 신작, 윤여정이 입은 옷, 윤여정의 유머 모음집까지 배우 윤여정의 모든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며칠 전 여의도튜브는 애플TV 플러스에서 윤여정이 차기작을 준비 중이라 그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와 함께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글을 광고 모델로 쓴 우리 기업들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윤여정은 맥주, 여성 쇼핑 앱, 통신사 등 다양한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이 확정되기 전 만들어진 광고들입니다. KT는 윤여정의 목소리를 통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쉽게 보여주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디지코의 핵심인 ABC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새 광고 두 편을 공개한 건데요. 광고의 핵심 콘셉트는 현재 구현돼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KT의 AI, 클라우드 기술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 광고 모두 배우 윤여정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 대화하듯 설명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KT 용산 데이터 센터를 배경으로 한 클라우드 편 광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KT 기술로 해외 서버가 아닌 국내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실제 쓰이는 AI 로봇을 주인공으로 한 AI 로봇 편 광고는 AI 호텔 로봇이 고객이 요청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오비 맥주도 최근 리뉴얼한 올뉴카스 모델로 윤여정을 발탁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오비 맥주 관계자는 운이 좋았다,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 탈 것을 예상하고 모델로 발탁한 건 아니다라면서 TVN 예능물 윤식당, 윤스테이 등에서 보여준 솔직한 모습과 투명병으로 바뀐 카스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쇼핑 앱 지그재그 역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그재그는 지난 13일 윤여정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는데요. 지그재그는 세련된 패션 감각에 더해 늘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스타일리시한 삶을 사는 윤여정이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가는 지그재그의 브랜드 가치관과 일치한다며 광고 모델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여정은 이 광고에서 나한테 이런 역할이 들어왔다. 젊고 이쁜 애들도 많은데 근데 잘못 들어온 거 아니니? 라며 솔직한 매력을 드러냈죠. 지그재그는 윤여정의 수상 소식에 광고 자체가 화제였다며 이번 수상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업계는 앞으로 오스카의 영예를 하는 윤여정을 잡기 위해 광고주들이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